닥터하우스 서비스를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전에 택시 프로젝트를 하면서 있었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. 오토나 그리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밀접할수록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아서 어떤 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과제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그거를 느낌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.